안녕하세요. 신자오 또이라 미스 코리아 김수민. 아주 막 기계적으로 나와. 안녕하세요. 한국인 윤태형입니다. 이번 요리는 베트남 가수 치포라고 부르신 건데 노래 제목은 뭐냐면 안녕요 라이브 떠나지 마요 이런 느낌. 되게 여기도 근데 네. 노래 잘하거든요. 아닙니다. 얼굴 예쁜데 노래 잘합니다. 아닙니다. MC도 잘해요. 빨리 보죠. 재생. 조회수가 진짜 높다. 괜찮으면 사극 같아. 뭔가 약간 핑크핑크하다. 네, 올림머리 하시니까 되게 눈매랑 이런 느낌. 되게 인형 같으시다. 누구야? 누가 씌워주는 거야? 이분이 왕이구나. 신데렐라 스토리 같지? 오. 이 사람이 맛. 이 사람이 땀이구나. 이분이 땀. 뭔가 진짜 드라마 같다. 뭔가 드라마인데 드라마가 그러니까. 금방 끝났어. 그니까. 이렇게. 내가 감정이입했어. 아니 그냥 슬퍼졌어. 내 짝사랑 추억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 한번 썰 좀 풀어주면 안 돼? 좋은데. 티키. 묻된 거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중화도 칼 했지? 들고. 나 약간 소름 돋았어. 소름 돋고. 이렇게 해서 왕비가 된 거구나. 뭔가 우리나라 전래동화랑 좀 짬뽕 내리는 게 많은 것 같아. 서양 신데렐라나 그 신청이나 콩쥐팥쥐 이런 게 막 다 섞인 느낌? 근데 약간 콩쥐팥쥐보다는 더 무섭다. 뭔가 아니 근데 원래 언니를 그랬어. 아 그래? 죽인데. 죽이는 거야? 아 콩쥐팥쥐인가? 다른 전래동화에서 콩쥐팥쥐 원래는 죽인다고. 뭔가 저 여자 시점에서도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안 보고 있고 계속 그 추억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던 적 있어? 그래도 딱히 없는 것 같아. 또 뭐야? 새를 죽인 거야?
따라 그러니까. 어떡해. 이 사람 아, 또 이분 시점에서도 시점에서 하는 건가? 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을 호잉보다가 좋아하네. 좋아한 거지. 약간 그러네. 사각 관계네. 그러네. 아. 아, 안타깝다. 근데 약간 파찌 시점에서 보니까 또 그것도 마음이 아프네요. 항상 약간 파찌는 그냥 못된 애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꼭 못되지는 않았다.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그랬다. 아니면 사람이 파찌도 그랬다. 저는 둘이 일단은 색이 좀 많이 보였었는데 처음부터 색이 좀 붉은색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붉은색이 뭔가 위험하면서도 고혹적이고 좀 정멸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를 다 같이 담을 수 있는 색이어가지고 맞아요. 좀 까메 그 신경이라던가 까메 캐릭터를 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색깔? 이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빨간색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되게 의미가 저는 조금 크게 왔어요. 시각적으로. 저도 약간 지속적으로 약간 새도 태우고 약간 그런 빨간색이랑 전체적으로 립도 빨간색이고 의상도 다 빨간색이 그런 게 되게 강렬하게 다가왔고 뭔가 좀 되게 열정 가득한 그런 사랑? 약간 표현하기 적절했던 색이었던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제 콩지 역할을 맡았던 땀 그분은 되게 파스텔 톤으로 되게 밝게 대조가 되더라고 오히려 물 빠진 그런 색깔을 쓰고 이러니까 너무 예쁘신데요? 네 예쁘신데? 정말 예쁘신데 네 아니 그냥 맞아 난 가만히 있을게요 그냥 저는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인형같이 이목구비도 되게 크시고 그 뒤에 이렇게 약간 싸라락 하면서 나오잖아. 그때도 약간 그때 이제 얼굴 전체가 다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되게 봤는데 뭔가 다재다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뭔가 되게 스마트해 보이고 뭔가 되게 맞아요. 엔터테이너적인 끼가 되게 많으시다. 맞아요. 가사는 뭔가 가사말 같은 거는 좀 서정적인 시 같은 느낌이 맞아요.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멜로디 자체도 되게 좀 마음을 착 가라앉히게 하는 그런 좀 슬픈 그런 멜로디를 약간 다가왔고 물방울 이렇게 똥똥 떨어지는 그런 느낌. 슬퍼졌어. 아, 이번 노래는 약간 제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집에 갈 때, 퇴근할 때 듣기 되게 좋은 노래 같아요. 저 약간 멜로디가 꽂혔어요. 약간. 아 근데 멜로디는 계속 생각나. 맞아 맞아요. 중독성이 있어요. 사극은 한국에서도 잘 안 다뤄지는 뮤직비디오 소재인데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되게 신선했고요. 저는 이제 영상을 하는 사람이고 영상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그 조연의 이야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뭐 동화라던가 이런 것도 그래서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거에서는 잘 잡아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새로웠던 게 있다면 약간 관점을 바꾼 이 스토리가 저는 좀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콩지 파츠 하면 저는 약간 콩지의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봤었거든요. 되게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 이렇게 약간 선과 악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거는 약간 악에 포함되는 파츠의 개념으로 봤는데 또 다르게 해석한 게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장면에서 비가 왔잖아요. 네. 비한테 우산을 딱 씌워줬는데 호위무사가 씌워준 거잖아요. 저는 왕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호위무사가 딱 씌워줬을 때 또미랑 까미 둘 다 왕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산 쓴 사람은 안 바라보고 맞아 맴짓 뭔가 우산 쓴 사람 되게 무한했을 것 같아. 되게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딱 이렇게 씌워줬는데 그렇지. 딱 보니까 이렇게 맞아요. 둘 다 이제 왕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을 뺏긴 거지. 맞아 그 장면. 아 그러고 그 보면은 앞에 보면은 또 그 신발 신는 장면 있잖아. 거기에 그 까미 앞에 있고 땀이 뒤에 있어. 근데, 아 그랬어? 근데 땀이 먼저 신어 신발을. 아 신발을. 신발을 먼저 신고 까미 거기에서 가만히 서서 이런 망연자실하게 본단 말이야. 아 그게 뭔가 새치기 했구나. 새치기인 줄 몰랐어? 새치기네. 한번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좀 다른 것도 한번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베트남의 인기 있는 노래라던가 인기 있는 뮤직비디오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같이 보고 같이 리뷰해보고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영상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네, 많이 부탁드려요. 저희에 관한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네, 저희 개인 채널 쑥킴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태영이도 자주 출연하니까요. 꼭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 K-트렌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바이.